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냈습니다. 그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어떤 마을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아주 부자고 다른 한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그 부자는 심히 많은 양과 소들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는 자기가 사서 기르는 그 한 마리를 사가지고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 이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 암양 새끼가 그와 그의 자식들과 함께 자라고 또 그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함께 먹고 사람들이 마시는 잔을 마시고 그 사람들의 품에 누워 같이 자며 그에게는 그 양 새끼가 딸같이 되었습니다. 정이 온팍 들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어느 여행자가 그 부자에게 왔습니다. 그 부잣집에 여행객이 왔다. 이 당시는 이 나그네 여행객들이 오면 꼭 그 잠자리를 내주고 음식을 꼭 대접해야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 자기에게 온 여행자를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잡지 않고 오히려 그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의 양을 잡아 자기에게 온 그 사람을 위하여 음식을 해줬다.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단이 다윗 왕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다윗이 그 부자에 대하여 크게 노를 바르며 나단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자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 놈은 반드시 죽어야 돼. 탁 이랬어. 그가 불쌍히 여김도 없이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는 그 양을 네 배로 갚아야 하리라. 그랬더니 그러자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바로 그 부자입니다. 그렇죠? 같은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요즘 말로 내로남불이라고. 자기는 그런 짓 해놓고 뻔뻔하게 살아있고 남이 하면 뭐예요? 죽일 놈이라 그래. 우리 인간이 이렇다. 다윗 왕도 그랬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다윗 왕도. 자, 야, 이 순간이 위험한 순간입니다. 그렇죠? 나단 선지자는 이 말을 목숨을 걸어놓고 해야 돼요. 죽을 각오하고.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는 이같이 왕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기름 붓고 사울의 손에서 구해내어
그 왕이 되게 하고 그 사울 왕의 아내들을 너 품에 주고 이스라엘과 유다 집을 다 내게 주었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했더라면 내가 이런저런 것들을 내게 더 줬을 텐데.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네가 하나님의 계명을 업신여겨 그렇게 악을 행하였느냐. 그래서 우리아를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으며 암몬 자손의 칼을 그 우리아로 죽게 하였도다. 죄상이 완전히 까발렸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칼이 내 집에서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 큰 죄를 이렇게 범하니까 칼이 너의 집안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말은 너희 집안 안에서 죽이고 살리고 이런 아주 나쁜 일들이 계속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네가 이렇게 큰 죄를 지었으니 내가 너희 집에서 집에서 가면 가문이라고 했습니다. 네 가문에서 너를 대적하는 악을 일으키리라. 사실은 이거 누가 일으키는데? 사단이 일으키는데 이것도 결국은 감성적 표현, 역설적 표현으로 내가 그러한 악한 일들이 너희 가문 안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네 눈 앞에서 내 아내들을 취하여 내 이웃에게 주리니 그가 대낮에 네 아내들과 더불어 동침하는 그런 일도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이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다윗에게 아주 그 미남 아들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압살롬이 반역을 합니다.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의 그 궁녀들을 데려다가 어떻게 막 같이 자고 막 그래요. 근데 그런 악한 일들이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그런 나쁜 일을 하면 아들들이 우리도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악령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자,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지금 다윗 왕과 선지자 나단은 단둘이 앉아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죄과를 훤히 알고 있는 사람은 요압하고 지금 누구야? 이 선지자 나단. 선지자가 목숨을 걸고 이렇게 왕에게 얘기했습니다. 다윗이 즉각적으로 나단에게 말하기를 내가 주를 거역하여 하나님을 거역하여 죄를 지었나라 고백했습니다. 그랬더니 금방 나단이 뭐라 그래요?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도 왕의 죄를 제하셨다, 없앴다, 이 말이죠. 죄를 사했다, 이 말. 죄를 사하셨으니 왕이 죽지 아니하리다. 본래 어떻게 죽게 돼 있는데 돌로 쳐 죽임을 받아야 되는데 그 돌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라 그랬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라 그랬다. 그런데 다윗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 그래서 그 때문에, 아, 아니야. 하나님께서도 왕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왕이 죽지 않습니다. 왕이 돌 맞아서 안 죽는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었을 테니까. 그거예요. 그렇죠?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죄를 갚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맨정신에는 이게 말이 안 돼요. 성경의 이 복음이라는 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을 대신하여 피 흘리게 하시고 대신 죽게 하셔서 우리는 다 구원하셨다는 말이 너무 솔직히 말해서 허황된 거잖아요. 황당한 얘기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그렇게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었는데 우리 여기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 그때 아마 신라시대에 뭐 그 정도 될 겁니다. 신라시대보다 더 옛날로 돌아. 그 뭐 예수님이 뭐 거기서 뭐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 몰라도 우리의 죄는 뭐예요? 다 사해졌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복음, 이 십자가 얘기라는 것은 우리 사람의 그 상식적인 선에서는 안 믿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굴 보내셔야 돼?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셔야만 그 성령으로만 믿을 수가 있는 그런 거예요. 자, 왕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대신 왕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왕은 삽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요게 그 질문의 답변입니다. 왕이 하신 범한 이 죄, 이 행실, 나쁜 행실로 인하여 왕이 주의 원수들에게 하나님의 원수들에게, 하나님의 원수는 누구요? 네, 악령들입니다. 사단과 악령들입니다. 왕이 이렇게 한 바람에 그 사단과 악령들에게 왕께서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뭐 할 빌미를 제공했다? 하나님을 뭐예요? 모독한 그 큰 구실을 주셨습니다. 자, 악령들이 하나님을 모독할 수 있게 됐다. 그 모독이 뭐게? 이제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어떻게 즉각적으로 사해 줬어요. 그러면 악령들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된다 그러지.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되지. 이런 게 무조건적 사랑이냐? 라고 악령은 하나님께 어떻게? 요즘 말로 뭐 신문에다 들이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겁니다. 참남이라 그래요. 무조건적 사랑이란 이런 거요? 다윗이 한 짓거리를 보셔. 근데 그냥 한마디에 뭐예요? 죄를 다 사해주고. 이게 무슨 짓이요?
그러니까 사단은 이런 그러니까 이 조건적이라야 맞습니다. 이 다윗 같은 놈 어떻게 벌 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제 마음대로 지어놓고 살려주세요. 또 살려주고. 그렇죠? 그 사단에게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뭐라고 사단에게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나는 내 아들을 보낼 거야. 그래서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지어놓고 그 어느 땐가 정해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이 우리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고 우리는 구원받을 것이라 하는 그런 제사 과정을 맨날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은 누구요? 어린 양이야, 양. 그래서 양이 죽을 때마다, 하나님이 이런 순수한 죄를 모르는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서 이렇게 어린 양이 죽듯이 이렇게 피 흘리고 죽음으로써 우리는 뭐요? 우리는 죽지 않고 우리는 죽어도 살아나게 부활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계속 기억할 수 있도록 그런 제사를 계속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제사를 지내고 있어도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거 뭐 하는 짓인지 잘 뭐예요? 몰랐지만은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꼭 오셔서 우리 죄인을 모두 구원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제사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네. 자,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말대로 하면 용서받을 수 있지요. 그렇죠? 그러면 내 아들 예수가 와서 다윗을 대신해서 죽을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죽지 않고 용서받을 수 있다. 라고 하면 여러분이 사단이라면 어떻게 대꾸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반박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에게 자기 아들이 다윗 대신 죽는다. 거기에는 사단이 할 말이 없어요. 어디에는 할 말이 있어요. 그거를 다윗이 진짜로 믿고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그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쪽에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은 다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문제는 우리 인간 쪽에서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하나님은 줬지만은 우리는 뭐예요? 안 받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 이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다?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죠. 우리가 한 거, 내 자신이 한 거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믿게 해주신다면 누굴 보내가지고? 성령을 보내가지고. 그래서 성령을 안 받으면 이게 도무지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맨날 잊어버려요. 어떤 경우에 성령을 못 받습니까?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맨날 조건적 하나님 얘기만 해. 그러면 성령을 받을 수 있게 없게? 못 받습니다. 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은 그건 어떤 사랑인데?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근데 목사님은 설교 때마다 조건적 얘기를 하네. 그러니까 무조건적 사랑이 자리를 못 잡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깨닫게 해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다. 이게 서로 맞아떨어지죠. 그래 이렇게 되니까 배워서 무조건적 사랑을 배워서 아 참 좋구나 해도 또 조건적인 얘기를 들으면 뭐예요? 또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돼.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도 사라져 버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유전자는 다시 꺼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네.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이 악령들이 하나님을 모독할 큰 구실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왕에게 태어난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겁니다. 이제 이렇게. 자. 왜 아이가 죽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자, 금방 우리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제 하나님은 사단에게 내가 내 아들 예수로 대신 죄값을 치르게 해서 다윗은 살리는 거야.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사단은 할 말이 없어요. 그거는 맞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어떻게 믿느냐? 진짜 그걸 믿고 있느냐? 안 믿느냐? 그거를 밝혀내야 돼. 여기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거를 밝히자면 뭔가 일이 터져야 돼. 그래서 그 다윗과 그 바세바 사이에 난 첫 아들. 그래서 과연 임신해가지고 첫 아들 낳았어요. 이제 애기 나온 지 이제 몇 개월 됐겠죠. 그 아이가 죽을 것이다. 왜? 요게 이제 중요. 왜 죽을까요? 그 아이가 죽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아이가 왜 죽었다고 생각하게? 네? 다윗이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이 뭐요? 벌 줘서 죽였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성령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역시 다윗이 저런 엄청난 죄를 짓더니 하나님이 가만두시지를 않고 저런 벌을 내리시는구나.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문제는 여기입니다. 다윗이 그 예수가 오셔서 자기 죄를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사해 줄 것이라는 것을 진짜 믿는다면 그 아이가 죽어도 자기 때문에 하나님 자기의 죄 때문에 벌을 받아서 그 아기가 죽는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그 아이가 탁 병들어서 아프기 시작해서 죽을 거예요. 그것은 다윗도 아 내가 그 앞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내 죄를 사하기 위하여 죽으시면 나는 나의 모든 죄는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사해 주셨고 내 죄하고는 상관없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사단이 뭐예요? 한번 밝혀내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들이 죽기로 하고 그 아들이 죽을 때 다윗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봐야 돼, 안 봐야 돼? 네, 봐야 돼. 만약 다윗이 아들이 다 죽었다 합시다. 네, 죽었다 합시다. 아이고, 내 아들아, 이놈의 자식아. 이 애비를 잘못 만나가지고, 이 애비가 죽어야 될 낀데, 네가 대신 죽는구나. 그러면 다윗은 뭐야? 십자가 예수님 안 믿는 거야. 자기의 죄는 하나님 다 사했기 때문에, 아들한테 벌을 줘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실 리가 없는 거야. 아시겠죠? 이해가 가죠? 그러면, 아들이 죽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안 누르대? 누구? 이제 상황 끝이야, 이제. 그래서, 대연해야 돼. 그러면 사단 쪽에서, 악령 쪽에서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자식아, 이 애비가. 네가 대신 벌을 받았구나. 그럼 예수 안 믿는 거지, 뭐. 그렇죠? 이해가 갑니까? 자,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께 이 아이가 죽으면 우리는 다윗이 그 십자가가 예수가 와서 십자가에 달 자기 죄를 다 사할 것이라는 것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우리는 뭐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는 거야.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는 뭐요? 내가 벌 받는 것 같아도 나는 이미 내 죄는 내 죄로 내가 벌 받을 리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암에 걸려가지고, 이게 내가 지은 죄로 하나님이 나를 뭐요? 벌 주셨다. 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 교인들이. 하나님, 내가 무슨 그런 큰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이렇게. 자, 예를 들어서, 박 장로가 말이야, 암에 걸렸어. 그 교인들이 수군거려. 박 장로는 사람이 착한 사람인 것 같았는데 안 착했던 모양이네. 안 착했으니까 저렇게 벌을 주지. 이런 사람들은 이 성경이 뭔지 십자가가 뭔지 막 기독교가 뭔지를 뭐예요? 모르고 전부 무속. 미신을 믿고 있는 거나 다를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뭐요? 철저히 조건적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나 있기 때문에 무속적이지, 사고방식이. 그렇지. 나단이 자기 집으로 떠나니. 자, 주께서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서 낳은 아이를 치시니 그 아이가 심히 아프더라. 이거는 하나님이 치시는 거 아니에요. 예. 이게 다 이제 역설적, 감성적 표현일 뿐입니다. 사단이 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어떻게 허락하신 거예요. 왜? 다윗이 정말로 십자가의 구원을 어떻게 믿는지 안 믿는지 그것을 증명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험이 있는 거야. 아시겠죠? 시험이란 그 시험해 보자는데 사단이. 그렇죠? 무엇을 시험해 봐? 우리의 믿음. 하나님이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므로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다. 하나님, 이 아이, 살려주세요. 다윗은 이 아이가 결국은 죽을 거라는 것도 어떻게 알아요? 알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어떻게 다른 방법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이제 간구를 했습니다. 다윗이 밥도 안 먹고 금식하고 안으로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있고 뒹굴고 울고 하나님 어떻게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해서 이 아이가 살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괴로워서 죽는 거야. 이렇게 이제 다윗이 울고 뒹굴고 하니까 누가 좋아하는 거요? 사대는. 두고 보자. 그럴듯해. 이게 아이가 탁 결국 죽으면 뭐요? 다윗의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올 거요? 아이고, 네가 내 죄값을 네가 받았고 누가 죄값을 대신 받을 수 있어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받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의 집 원로들이 일어나 그에게 가서 땅에서 그를 일으켜 세우려 하나 다윗 왕이 나라 싫어.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음식을 먹지도 아니하더라. 일곱째 날에 그 아이가 죽었다. 다윗의 신하들이 다윗에게 그 아이가 죽었다고 말하기를 두려워했다. 그 이유는 뭔데? 그 이유는 그들이 말하기를 보라. 이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왕께 말하여도 왕이 우리 말을 듣지도 아니하셨는데 하물며 그 아이가 죽었다고 우리가 말하면 왕이 얼마나 상심하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다윗은 그의 종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 알아차렸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의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그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죽었습니다 하더라. 그러자 다윗이 땅에서 뭐요?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어떻게 했다? 이게 멋있는 거예요. 딱 일어났어요. 사단은 지금 무슨 꼴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저씨가 미안하다. 예비가 미안하다.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윗이 그렇게 하는 거를 우리는 도덕이라 그럽니다. 기독교는 도덕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어떻게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뒤집어 쓰고 죽으신 그것을 믿는 거예요. 예. 그러자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뭐요? 제일 먼저 한 게 뭐요? 그동안 목욕도 안 했어. 목욕물 대표를 해서 탁 씻고 그 다음에 뭐요? 촤악 하고 탁 예. 삐끗번쩍하게 아, 응. 기름을 바르고 그의 의복을 어떻게 새 옷 가져와 입고 집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상황 끝이다. 그래서 자기는 지금 다윗은 뭐만 보여주면 돼. 나는 아기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그 아기는 누가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이 책임져야 돼. 그 아기가 이런 나이에 죽으면 여러분 이 아기들은 뭐 예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그렇죠? 그러니까 다 그런 아기들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 책임이요. 그 보신 조금 있으면 이제 나옵니다. 기름을 바르고 그의 의복을 갈아입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의 죄를 어떻게? 저의 죄를 당신의 아들의 피로 용서해 주시고 내 이런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누가 김새했어? 사단이 김새버린 거야. 그런 얘기예요. 경배하더라. 경배는 뭐예요?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내 아들을 죽이시고 저를 죽여주시지? 캐싸면서. 이런 쇼는 위선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안 하니까 누가 보기에 이상하겠습니까? 예, 옆에 신하들이 보기에. 무슨 짓인지 몰라. 예. 그래서, 그리고 나서 그가 자기 집으로 와서 음식을 가져와라. 그리고 그들이 그 앞에 음식을 차려놓으니 그가 어떻게 해요? 다 먹더라. 늠름하게. 자, 그래서 이제 신하들이 물어봅니다. 그러자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묻기를 왕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된 것입니까? 우리는 이해를 뭐요? 못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를 기대하고 있었습니까? 이 애비가 죽어야 될 것을 네가 벌을 내 대신 받고 다윗한테는 그런 거 없어. 죄는 이미 사해졌어. 문제는 뭐예요? 사단 때문에. 사단이 자기의 믿음을 어떻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하고 있을 뿐이야. 이래서 우리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믿으면 우리는 늠름할 수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이 세상적으로 보면 어떤 인간이 돼버려요? 아주 나쁜 놈이야. 뻔뻔 설기 짝이 없어. 여기서 신앙과 도덕은 차이가 확 나는 거야. 그래서 그러나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앙을 택하게, 도덕을 택하게. 도덕을 택하게. 왜? 도덕적으로 가야 주위 사람들이 뭐라 그러기도. 아이고, 얼마나, 아이고. 그래도 저렇게 설게 울 수가 없네. 그럼 그래야지. 그런 구태의연함.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몰라. 그래서 이런 것을 진짜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자, 어찌 된 것입니까? 왕께서 아이가 살아 있을 때는 이 아이 때문에 막 금식하고 울고 막 그러시더니 아이가 죽으니 뭐요? 죽으니까 더 울어야 되는데
밥 먹고, 목욕하고, 뭐, 옷 갈아입고, 뭐. 일상으로 어떻게? 즉시 돌아가 버리고.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이 십자가의 구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다윗 왕이 설명을 해줍니다. 다윗이 말하기를 그 아이가 살아 있을 때는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사 아이를 어떻게 살려 주실런지 말런지 누가 아니야 그러니까 하여튼 부탁이나 해본 거요. 해주시면 좋고 안 해주셔도 뭐요? 오케이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참 이 얘기를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 자 그러나 이제 그 아이가 뭐요? 죽었는데 무엇 때문에 내가 금식하겠느냐? 어? 내가 지은 모든 죄는 뭐요? 이미 용서가 끝났고. 응? 그래서 여러분 내 죄를 용서를 받아도 사단은 내가 정말 믿음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시험해 보려고 이런 끈덕지를 뭐요? 구실을 잡고 우리를 다 우리의 구원은 끝났을지라도 사단은 계속 그 구실을 가지고 우리를 괴롭힐 수 있죠? 그렇죠? 이렇게 돼 있어. 자, 여기서 참 이제 멋진 말이 나옵니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를 다시 데리고 올 수 있느냐? 없어. 걔는 떠났어. 그를 다시 데려올 수 있느냐? 내가, 자, 보세요. 내가 그에게로 갈 수는 있어도, 그는 나에게로 돌아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제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젊은 남편이 의사였어요. 지금 뭐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데, 일단 이제 부인이, 예, 심각한 우울증으로 부부가 다, 예, 의사도 우울증에 걸려서 병원도 못 하고, 그 부부가 다 우울증 부부야. 그래서 여기 오셨어. 왜 우울증에 걸렸나? 첫 아기를 임신해가지고 다 나한테 그래 그렇게 이쁜 거야. 응. 그런데 3개월째인가 4개월째인가 백혈병이 걸렸어. 그래가지고 뭐 한 1년 투병하다가 아기가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특히 이 엄마가 아기가 보고 싶어 죽겠는 거야.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아기가 천국이라도 갔으면 천국 가서 뭐예요? 다시 만나볼 수 있겠는데 얘가 천국을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는 거야. 왜? 교회도 안 댕겼으니까. 예수 옛자도 모르고 죽었어.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물어보니까 뭐예요? 목사님들이
그거 알 수 없다는 거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고 싶어서 막, 그래서 막, 둘이가 다 심각한 우울증을 그려요. 밥도 잘 못 먹고. 그래서 박사님, 얘를 나중에라도 만나볼 수만 있다는 것을 제가 안다면, 좀, 제가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돼요? 이 생각이 딱 났어. 성령께서 저한테, 성구야, 이 얘기해줘. 왜? 왜 이 얘기를 해주면 돼?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봐. 이 얘기를 하면 되죠. 왜? 내가, 그렇죠? 다윗 왕이, 내가 다윗 왕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 줄 알아요? 천국 가는 줄 알아. 그렇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으니까. 내가 우리 애기에게로 갈 수는 있다는 말은 애기 어디 갔다는 얘기야? 천국 갔다는 얘기 아니야. 박수! 그렇죠? 애기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를 때 죽으면 바로 천국이야. 아시겠죠? 아무것도 모르면 왜 바로 천국이에요? 하나님을 거부해 본 일이 없다니까. 그렇죠? 우리가 천국 못 가는 건 뭐 때문에 못 가요? 네, 십자가에서 나 구원했다고 웃기지 마! 그러면 못 가는 거예요. 십자가로 다 구원했다 그러는데, 나는 아직 집도 안 팔고, 딴 거 안 팔고 해서 못 가겠네. 그 거부하는 거는 마찬가지야. 아시겠죠? 자꾸 하나님이 이미 다 해놓은 거를 누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내가 어떤 뭐 자선 사업을 해가지고 뭐, 이래가지고. 나의 행위로. 그런 것도 다 십자가에서 그냥 무조건적 사랑으로 은혜로 구원을 주셨다는 것을 어떻게 거부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커가지고 어른이 되면 될수록 어떻게 그걸 안 믿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죽으려면 일찌감치 죽는 게 훨씬 좋아요. 그래서 천진난만 할 때, 그렇죠? 나는 그런 예수 같은 거 안 믿어. 그러면, 그건 못 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얘도 아마 백혈병으로 죽었을 거예요. 예. 네. 그래서, 내가 그에게는 갈 수 있어도,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나는 걔 지금 보고 싶지만 돌아오지 못하니까 못 보지. 그러나 나는 걔 있는 대로 뭐요? 갈 거다. 그랬더니 둘이가 다 하는 거야. 막 엉엉 울면서 막 와 박사님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에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유전자가 어떻게 박해졌다니까. 하나님 말씀을 좀 믿으려면 그렇게 아싸라게 믿어.
이거 죽도 밥도 아니고 이러면 안 된다니까. 야, 그러네. 그래야, 그럴 때 유전자들이 막 번쩍하고 켜지는 거야. 아시겠죠? 야. 그래가지고요, 우울증 싹 다 나버렸어. 그게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병자가 낫는다는 거야. 아시겠죠? 얼마나 멋있어. 여러분, 그래서 그, 여러분 성경 보면, 베드로 장모가 열병에 걸려가지고, 지금 막 죽으려고 그래. 그때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 살리신 얘기가 나옵니다. 성경 보면 딱 두 줄이야. 응? 여기 보세요. 마태복음 8장.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오셔서 그의 아내의 모친 장모죠. 열병으로 누워있는 것을 보세요. 이 열병이라는 것은 무서운 병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그러니까 열이 막 미친 듯이 올라가는 병이에요. 40도, 41도. 왜? 피 속으로 병균이 들어가면 그렇게 돼요. 그 피 속으로 병균이 들어가서 피 속에서 병균이 막 번식을 하니까 피가 썩는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피가 썩는 병이라고 해서 폐혈증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도 거의 다 죽어요. 지금도. 항생제가 이렇게 잘 발달되어 있어도 지금도 폐혈증. 그래서 이런 폐혈증으로 죽은 유명한 사람들이 있죠. 얼마 전에도. 자, 그래서 폐혈증 열이 그렇게 나면 정신이 없어요. 뭐 완전 혼수 상태. 예수님이 베드로 장모를 찾아갔어. 반혼수 상태. 대화가 안 돼. 막 열이 오르면 헛게 보이고 막 난리가 나요. 대화가 안 돼. 저는 베드로 장모가 왜 이렇게 이런 이 폐혈증은 면역력이 아주 심각하게 많이 약해졌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장모가 왜 이렇게 면역력이 심각하게 떨어졌을까? 그럴 이유가 있어. 여러분, 베드로는 갈릴리 그 바다에서 최고의 어부였어. 그래서 동네 아줌마들이 다 이 베드로 장모를 부러워했어. 당신은 복도 많다. 어떻게 최고의 어부를 사위로 봤다. 베드로 장모가 어떻게 미장원에 가서도 폼 잡고. 왜? 베드로 장모니까. 그 지역에서는 뭐예요? 최고야. 고기 잘 잡는 사람이 최고니까. 어촌에서는. 그러다가, 그래서 이 사위 때문에 폼을 잡고, 경상도 말로 하면 깃발 날렸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돼버렸어요? 미쳐버렸어. 돌아버렸어. 30살밖에 안 된, 목수가 와가지고 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준다 그러니까 헷갈려서 따라가 버렸어. 뭐 하고 다 버리고 거물하고
고깃배하고 다 버리고. 그러니 베드로 마누라는 어떻게 하고 있겠어? 이제 고기도 안 잡으니까 이게 뭐 쌀도 없고. 그러니까 누가 열받겠어? 장모가 열받지. 네, 그렇게 자기를 말이야 신나게 네, 기가 살아서 아주 살만 나도록 살게 해줬던 사위가 돌았어. 그러니까 베드로 장모는 어떻게 했을 거예요? 누가 제일 미웠을까? 베드로 장모는 네? 예수님 제일 미웠지. 예수만 안 나타났어도 뭐예요? 고기잡이로서 최고. 그러니까 예수를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제가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누구를 제일 미워했게? 예수님을 제일 미워했어. 나는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겠다. 그런 망할 놈이 우리 아들을 망쳤다. 그랬어요. 응. 우리 어머니도 그냥 들여놓았다고. 왜? 그 막 돈 잘 벌고 막 삐까뻔쩍한 비싼 집에서 수영장도 있고 막 예? 산에도 별장이 있고 이제 바다에도 보트를 띄워놓고 이렇게 살다 아들이 어떻게 돼버렸어? 뉴스타트 한다고 산으로 들어. 미쳤어. 우리 어머니 볼 때 미쳤어. 응. 그 저는 베드로 장모가 아팠다 하는 걸 잘 이해해요. 충분히. 제가 우리 어머니 때문에 정말 가슴이 아팠어. 응. 그 우리 어머니한테 뭐 어쩌고 뭐 얘기해봐요. 통해 안 통해? 황당한 소리야. 예수가 뭐 십자가에서. 어떻게 이해를 해요? 미쳤지, 아들이. 네. 베드로 장모. 네. 베드로가 참 괴로웠을 거예요. 그렇죠? 뭐 설명을 해드릴 수도 없고. 네. 베드로 장모는 예수가 너무너무 미웠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어? 우리 어머니도 뭐래 혼자, 나는 예수를 저주한다 그랬어요. 어. 그래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 어머니 사랑했을까, 안 했을까? 하죠.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 그래서 한번 한국에 탁 나왔어요. 우리 어머니가 제 뒤에 딱 앉았어, 택시를 타고. 근데 우리 어머니가 제 머리카락을 이렇게. 제가 몸이 너무너무 약해가지고, 몸이 약하면 머리결도 약해요. 머리결도 건조하고, 윤도 안 나고, 응. 그리고 막 힘이 없어서 그냥 뭐 쉽게 축 처지고 응. 요즘은 뭐 응. 요즘 뭐 이래도 안 처져요. 응. 옛날에는 이래 버리면 뭐예요? 완전히 뭐 근데 머리가 빳빳하고 윤이 나고 응.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뉴스타트 강의를 하러 한국에, 그때는 김포공항이었어. 우리 어머니가 뒤에서. 네 머리카락이 달라졌네. 오. 네가 하는 게, 나는 네가 미쳤다고 생각하는데, 뭐 잘하는 게 있는 모양이네? 다 그래.
그러고 보니까 네가 건강해졌구나. 그 참, 이때까지 내가 본 중에 네가 지금 제일 건강하구나. 그게 제가 이제 뉴스타트를 한 2년 동안 착실히 하구나. 그러더니 이번에도 강의하러 나왔냐? 예. 네. 네가 건강해진 걸 보니까 네가 하는 일이 미친 짓은 아니 뭐이구나. 그때 저는 제 마음속으로 하나님 이번 기회 우리 어머니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기도. 그러더니 그래요. 이번에는 강의 어디서? 그때 막 제가 막 인기가 막 올라갔을 때, 그때 잠실 체육관에서 강연을 했어요. 뭐 수천 명이 몰렸죠. 그래서 와서 우리 어머니가 꼬박 들었어. 그때까지는 뭐 강의겠나 봐. 이건 미친놈이야. 강의를 일주일 동안 다 듣고 나왔더니 상구야 이리 와봐라. 내가 네가 미쳤는 줄 알았는데 강의를 들어보니 안 미쳤네. 안 미치고 너는 보니까 혁명을 하고 있네. 건강혁명이죠, 그렇죠? 응. 너는 혁명가다. 이 엄마가 이때까지 이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저주를 하고 너보고도 미쳤다 그러고 이 엄마를 용서해라. 나도 지금 네가 하는 혁명에 지금부터 동참할 것이다. 박수! 그래서 네가 믿는 예수란가 뭐 그분이 너를 이렇게 건강하게 했구나.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 믿게 됐어요. 그래. 나는 네가 이제 뭐 돈도 별로 못 보고 뭐 이래서 안타깝게 생각했지만은 네가 하는 일이 돈보다 훨씬 낫다. 다 멋진 엄마죠. 네. 그래서 우리 어머니 화끈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일이 있기 전에 나는 하나님 예수를 저주한다. 저는 이제 편지 오면 답장을 한 장. 거기다가 뭐라고 쓰게? 사, 필, 귀, 정. 어머니는 내가 미쳤다고 뭐라고 생각하지만은 두고 보세요. 모든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사필 귀정이다. 사필 귀정. 네. 그 아들의 그 엄마지. 그 엄마의 그 아들이지, 사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 장모를 와 이제 거의 죽게 됐다 그래서 찾아왔어. 뭐 혼수 상태. 예수님이 뭐 어떻게 했다고 예수님이 손을 만지시니 뭐 예수님이 뭐 다른 데를 어떻게 만지겠습니까? 손밖에. 손을 만지시니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랑을 주시니 이 말이지.
그렇죠. 손을 만진 거는 사실일 뿐이야. 사랑을 주시면서 손을 만진 거예요. 사랑을 주셨다는 것은 뭘 주신 거예요? 생기를 주신 거지. 죽어가는 딸에게. 그러니까 T세포 꺼져가는 유전자들이 뭐예요? 그러면서 병균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켜지니까 병균을 죽이기 시작해. 그러니까 열이 뭐예요? 떨어지기 시작해. 예수님. 그러니까 정신이 돌아. 아롱아롱 돌아. 정신이 지금 조금 돌아오니까 이 베드로 장모가 뭔가 느낌이 있어. 누군지 모르지만 자기 손을 만져 주고 있어. 세상에 그 여러분 나사렛 예수 지금 이 그래서 그 갈릴리 그 어촌 아주 어부들만 사는 정말 낙후된 그런 지역 있죠. 그래서 근데 이 베드로 장모가 누군가가 손을 만지고 있는데 거기서 뭐가 느껴지는 거예요? 사랑이 느껴지는 거야. 세상에 자기가 태어나서 지금 뭐 55, 60 뭐 가까이 됐어도 누군가가 자기 손을 이렇게 부드럽게 만져준 일은 있을게 없을게? 그때 무슨 뭐 손을 만지고 이런 시대가 아니죠. 하, 이상하다. 그런데 그 사랑을 받는 느낌이 너무너무 뭐예요? 좋아. 그러니까 이제 느낄수록 생기가 더 뭐예요? 받아지니까. 더 빨리 유전자가 켜지고, 그러니까 더 빨리 병균들이 죽어. 아, 그래서 정신이 열이 많이 떨어져서 정신이 차려. 누군가가 본인, 누군가. 그러니까 어떤 남자가 손을 만지면서 자기 얼굴을 다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얼굴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는 눈길로 보는 봐준 사람은 이 사람이 뭐예요? 50몇 년 만에 처음이야.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 여러분, 그 베드로 장모는 그 병 걸리기 전까지 예수님 일 욕을 많이 했어. 어. 요즘 한국말 하면 디립다 씹었다 이 말이야. 응? 응. 그래서 악플도 많이 달고. 응. 그러니까 씹고 미워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유전자 다 꺼져버린 거예요. 응. 근데 그러니까 이 베드로 장모는 막 예수가 제일 미운 거야 지금. 그렇게 지독하게 미워해도 예수는 이 장모를 살리려고 오늘 왔다. 무조건적 사랑. 바로 이런 거를 깨달아야 된다. 예수님, 뭐, 베드로 장모 손썩 만질까, 열병이 나대. 성경은 그거 하려고 써놓은 거 아니에요. 근데, 누군지 모르겠어. 근데, 자기 뺨에, 갑자기, 뜨끔해. 뭐게?
예수님이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예수님의 눈물 한 방울이 베드로 장모의 왼쪽 뺨에 한 방울 떨어져. 보니까 자기가 맨날 씹던 그 예수님. 이분은 내가 그렇게 씹어 싸도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는 거야. 한 방에 알아버려서 한 방에. 예. 이렇게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구나? 무조건적으로 한 방에 알아버려. 내가 그렇게 씹은 예수님, 이렇게 나를 아무도 이분만큼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 여러분, 예수님이 제가 예수님 같았으면 인연 정신이 들어 인연, 네가 그동안 씹은 거다 회개해. 그러면 살려주지. 그런 조건적인 하나님이야. 회개고 나발이고 없대니까. 네. 네. 성경을 보면 환히 보이잖아. 회개는 언제 하겠어, 베드로 장모가? 다 낳고 나서, 예수님, 우리 사위, 이러니까 우리 사위가 따라다니지. 어부 집어치고. 그렇죠? 제가 씹었을 때는, 예수님이 누군 줄도 모르고 이제야 어저께 므낫세 왕 말대로 하면 이제야 말고 뭐요? 그제서야 베드로 장모는 예수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임을 알게 되었더라. 그거를 회개라 부른다 이거야. 구원해 줘야만 회개가 나오게 돼 있어. 이런 나도. 그렇죠. 예.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예. 네. 그러니까 여인이 어떻게, 그 베드로 장모가 일어나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어떻게, 숨기더. 베드로 장모도 사위하고 함께 뭐가 되어버렸어? 제자가 되어버렸어. 설명 필요 없어. 하나님은 사랑이다.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거 알면 끝나는 거야. 응. 그렇죠? 제발 좀 무조건적 사랑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또, 나중에 또 엉뚱한 설교 듣고 또 그냥 망가지지 말고. 예. 네. 그래서 이 세상은요, 이 무조건적 사랑을 알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집에 가시더라도 이 강의를, 제 2부 강의를 특히 열심히 들어야 됩니다. 안 들으면 또 여기서는 박수치고 아 좋다 이래놓고 한 일주일 지내보소. 무슨 얘기를 들었더라? 그러면 또 조건적으로 휙 돌아가요. 그래서 열심히 강의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시고 구원을 끝내놓으셨지만 사단은 아직도 그 우리의 죄 속에서 어떤 빌미, 그렇죠? 구실을 잡고 늘어지면서 계속 우리의 믿음을, 구원받았다는 믿음을, 구원의 확신을 방해하기 위하여 자꾸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우리의 싸움만 그러고 나오죠.
우린 싸워야 돼. 네. 누구와 싸운다고? 예. 네. 공중의 권세자본. 악령들과 계속 싸우는 거예요. 악령들의 목적은 뭐예요?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믿는 믿음을 어떻게 포기시키기 위해. 그것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고생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싸움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이 조건적으로 알고 있으면 절대 못 이깁니다. 예. 네. 네. 그러나, 왜? 조건적 사랑은, 우리, 사랑들은 우리는 구원 못 받아야, 못 받은 거야, 아직도. 그렇죠? 아직도 이게, 여기 보니까 더러운 게 너무 많아. 그렇죠? 무조건적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미, 내가 여기 더러운 게 아직도 많아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라는 것을 믿어요. 네. 그 믿음이 있어야, 어떻게, 싸우면서. 그래서 우리가 싸우다가 또 넘어질 수 있어. 다윗도 넘어졌어, 안 넘어졌어? 넘어져도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세우신다. 그렇죠. 그래서 의인은, 일곱 번 넘어져도, 어떻게, 일곱 번 넘어진단 말은 한 번, 두 번, 이게 일곱 번이란 말 아닙니다. 완전히 묵사발라도 하나님은 아무리 묵사발라도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 이거야. 알겠죠? 네.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이렇게 우리를 이미 구원해 주셨다는 것, 이것을 믿을 수 있다는 것.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 끝끝내 포기하지 않고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끝끝내 지켜주실 것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 감사와 함께, 이 기쁨과 함께 우리의 유전자를 켜주셔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